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3월 31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자, 업종 대표주 분석 그리고 시장 판단 할 수 있는 공부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죠. 자, 일요일 아침인데 10시인데 방송을 한다고 알려드렸는데도 세 분 들어와 계십니다. 그죠?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자, 됐습니다. 같이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최선 다해서 제가 방송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국 다우존스 0.82% 상승, 나스닥 0.78% 상승, 반도체 1.58% 상승, 독일 0.86% 상승. 자, 상해 종합 지수 어마어마하게 3.2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도 0.82, 우리나라도 전일 상승 마감했죠. 자, 그래서 크게 틀린 거 없다. 뭘 틀리지 않았느냐 하면요, 미국이 상승폭이 상당히 했습니다. 어디부터? 여기부터만 봐도 그죠? 하락한 폭에 거의 뭐 한 70% 80% 이상 반등을 했거든요. 여기 직전 고점들은 돌파 시도까지 다 나왔고요. 여긴 돌파했고 여기는 이제 돌파 시도 놓다가 이제 밀렸는데, 그죠? 그래서 마지막 마디, 여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마지막 마디 돌파까지 하는 시점에서 조정이 나왔다는 건데, 그 조정도 적절하게 그냥 받아가는 겁니다. 자, 쇼크 나왔던 국채, 미국채 금리,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경기 우려 둔화감 극대화됨으로 해서 1.7% 빠졌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크게 안 죽을 거라는 예상도 했습니다. 그죠? 그냥 적당히 조정받는 것 뿐이다. 뺨 한 대 맞고, 울고 싶은데 뺨 한 대 맞은 것 뿐이다. 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자, 베리 굿인 상황입니다. 여기 20일도 강하게 돌파하는 망치와 같은 모양으로 잡아 당겼으니까 굿.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5일 위에 완전 정배율이에요.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양호하다. 요거는 이제 요렇게 올려놓고 볼랍니다. 그죠? 여기 장대 양봉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요렇게 딱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독일, 국채금리도 마이너스권에 지금, 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독일도 휘청했는데요. 자, 영국의 브렉시트 안,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 정도의, 독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권인 경기 경기 둔화 우려. 그 정도의 유럽도, 우려가 좀 있고, 미국 상황에 전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자, 전일,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3.2% 상승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바람직하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올립니다, 이제. 요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를 대번 박스권인데, 박스권 하단부위에서 대번 장대 양봉을 띄어 올리니까, very good. 일본은 뭐 그만 하니까 크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냅둡니다. 자,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 어떻게 됐느냐? 0.22%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1283계약. 야간에서 1283계약이면 작은 규모 아니거든요. 매수하면서 끝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를 흔드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극심한 외국인 선물 트레이딩으로 우리나라 시장 엄청나게 흔들어 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콜옵션 10% 정도 상승, 그리고 풋옵션은 한 7% 하락. 여기 밑에 외가격대에는 50% 반등했는데 이거는 뭐 50% 반등 신경 쓸 것도 없는 거고요. 자, 10%대 정도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법님도 반가반가. 에듀님, 일링님 다 반가반가.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딱 정해지가 있습니다. 그죠? 맨날 들어오시는 분만 들어오시고, 아니면 들어와서 뭐 인사 한마디 좀 하자 해도 그냥 눈팅만 하고 계시고 한데, 왜 그러신 거 잘 모르겠어요. 자, 환율은, 단기 고점 부위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달러 강세를 좀 보이거든요. 자, 이게 유로도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유로,
아, 원달러 환율도 비교적 상승세, 유로 달러도 비교적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자, 여기 고점인가 알고 팔러 가야 되는데, 유튜브로부터 받은 수표 팔러 가야 되는데, 닥터기 저번에 여기서 팔았거든요. 쫙 빠졌죠. 이번에 어저께 팔러 가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요새 뭐 광고료 얼마 안 들어와요. 한 달에 10 얼마 들어옵니다. 10 얼마. 아유, 하루에 한 3천원 벌고 이럽니다. 그죠? 그래서 해외 시장 나쁘지 않다. 본인들도 그러니까 그 본인이 아니라 해외 시장도 분기 말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나? 그렇게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저는 특징적인 것이 윈도우 드레싱 나올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월말이기도 하고 분기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선을 지켜냈어요. 2125 코스피. 여기 진짜 밑으로 깨고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나 와, 실망시키지 않고 들어올렸습니다. 여기 강하게 뚫고 내려올 때참 암담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적어도 어제는 밑으로 안깰것 같은 어느 정도 확률을 저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던지자 소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막 다행히도 올라왔습니다만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여기 깨지면 밑으로 처지거든요. 700대까지. 그랬는데 바로 땡겨올리면서 보기 좋은 양봉으로 딱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싶고, 기관 외국인 어쨌든 코스피는 장 막판에 기관 외국인 손바뀜 있으면서 외국인 1000억대 마이너스에서 890억 매수세로 전환했고, 코스닥은 장 초반 지지부진하던 것 중반 이후부터 쭉 매수해서 그래도 플러스권, 오래간만에 양대 시장에서 플러스 들어왔다. 그래서 이것이 이 기조가 월요일도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좀 가져봅니다. 좀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망고생 심했습니까? 제가 지켜보기로도, 야, 선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거참 진짜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오래간만이 아니라 최근에 거의 못본 변동성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박살 냈다가 대번 들어올렸다가 들어올렸으면 좀 가면 좋은데 푹 빼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물론 자체적인 악재도 악재입니다만 미국채 금리, 장단금리 역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시장에 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야, 최근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리고 상당히 갈팡질팡하고 넉다운 된 사람들 상당히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러면 시장은 그렇거든요. 털것좀 털고 나면 비교적 가볍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신용 미수물량 이런 거 출회 많이 됐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무리하게 신용 미수물량 그죠? 그런 거 썼던 분들은 아마 반대매매도 나오고 해서 상당히 물량 틀렸던 분들은 상당히 틀렸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 포트폴리오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어저께 오래간만에 벌겋습니다. 맨날 저랬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그죠? 자, 현대건설 제대로, 그죠? 적중했습니다. 6% 가까이 상승했어요.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매수 포지션 갖고 있었습니다. 그죠? 비실비실 했는데 하노이에서 좋은 소식 넣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서 홀딩했습니다. 근데 그날 하노이 불발이 되면서 낙폭 심하게 빠졌어요. 그리고 손절했습니다. 그 손절하자 했을 때 손절 같이 했고 다른 전략대로 들어갔으면 훨씬 수익이 나는 건데 그대로 들고 있다면 추가 하락폭 더 두드려 맞고 이제 반등 넣을 때 조금 만회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한 것보다 손절할 때 손절하고 LG생활건강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서 수익 내고 아모레퍼스픽이라든지 수익 낼거좀 내고 다시 여기 지지권에서 들어갔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손절은 할 때는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릴게요. 자, 물론 모든 종목이 다 풀어서 날 수는 없죠. 얼추 이제 플러스권이고 새로 진입했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권이고 HLB 생명과학이 조금 마이너스권입니다. 반등 나올 때잘 빠져나온다면 하락폭 축소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다음 주에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고, 일단 기관 외국인, 야, 현대건설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다행히도 4월 10일 날 한미 정상회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남북경협 그냥 불을 뿜습니다, 그죠? 갈만한 때도 되기도 됐어요. 낙폭이 좀 심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들고 간다. 어디까지? 일단 첫 번째 목표치 5만 5천 원인데, 초강세 보이면 여기 좀더 위로 목표치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 낙폭 상당히 좀 있어요. 낙폭 상당히 있고, 최근에 바이오주가 별로 안 좋았는데 전일은 또 바이오 강한 반등세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하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네요. 야, 수급이 좀 별로네. 일단 반등 시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스픽은 주도주 군인 화장품 계통이기 때문에 다시 매수 들어갔고요. 전일 또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입국장 면세점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면세점 여러분들 여행 나갈 때 해외여행 나갈 때 면세점 이용하시면 들고 나가야 돼요. 그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국해서 집에 갈때 입국장에서도 살수 있도록 술하고 화장품하고 두개 업체부터 먼저 시범 가동됩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이거 여성분들, 저도 그래요. 향수 같은 거꼭 외국 나갔다 들어올 때 사거든요. 왜? 면세니까. 훨씬 싸니까. 거기에다가 중국과의 관계 좀 완화되고 하면 화장품, 이 뷰리 있죠. K 뷰리. 이게 중국에서 상당히 각광받았는데, 사드 때문에 몇년 동안, 한 2년 동안 중국에서 많이 후퇴했거든요. 그것은 사실입니다만, 다시 또, 그런 모멘텀 때문에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력이고, 화장품 쪽으로 지금 시장은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스픽. 자, 여기 전고점 한 20만 이상, 20만 이상, 20, 한 4, 20만 4천 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오뚜기 스트레이트로 올라옵니다. 기관 외국인 싹쓸이 하고 있어요. 홀딩입니다, 홀딩. 그리고 좀만 더 올라가면 플러스 나고, 이것도 농심이라든지 삼양 식품이 많이 간 거에 대비해서는, 그죠? 많이 간 거에 대비해서는 좀 가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에서도 라면 업계 거의 뭐 원투쓰리 아닙니까? 그죠? 발음 뚜리 이런 발음 좀 후립니까? 어쨌든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신라면의 아성을 거의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라면이 한 16%의 시장 점유율이라면 오뚜기 진라면이 15.5% 정도로 상당히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관 외국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별로 올라간 거 없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여기 전고점 앤드 운이 좀 따른다면 LG생활건강처럼 여기 박스권 돌파하고 올라가기를 좀 기대했는데 시장 안 좋으니까 좀 주춤했습니다. 일단은 나쁘지 않아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이것도 플러스 날 확률 상당히 있어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며칠째입니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째 거의 들어옵니다. 하루 빼고 5일째 그러면. 그죠? 관심 있어요. 자, 현대차도 박스권 하단에서는 지지하겠다 생각하고 첫 번째 여기 목표치에서 들그덕하고는 있는데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일단 홀딩했습니다. 위로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 노려볼게요. 12만 6천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CJ ENM 강하게 241과 20일의 저항을 강한 장대 양봉을 돌파합니다. 기관이 최근에 관심 좀 있어요. 돌파한다면 이게 전고점 24만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두님이 고려하연 보고 있다. 저도 관심 있어요. 여기 정도 살수 있는 권역입니다. 자, 우하향 추세, 우상향 추세 그대로 유지 중이고, 한번 퉁 깨졌을 때 여기서 매수하면 올라가거든요, 그죠? 여기 60일 지지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죠? 위로 뚫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주춤할 수도 있고, 어쨌든 관심 종목에 저도 넣어뒀습니다. 관심 있어요. 와, 외국인 계속 사요, 계속. 자, 이거 LG 생명과학처럼, LG 생활건강처럼 이렇게 갈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려놨어요. 올려놨습니다. 근데 잘 봐야 돼요. 쫓아가기엔 좀 부담돼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좀 주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접근한다면 내일 돌파할 때 접근도 가능하고요. 1차 물량 밑에 쳐질 때 2차 물량, 한번더 쳐질 때 60일권에서 3차 물량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정도 전략은 가능도한 권역입니다. 돌파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빵 뚫으면서. 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어닝 쇼크 나올 것 같다고 미리 공시하는, 최초로 미리 공시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반도체 뭡니까? 반도체를 제공했는데 그쪽에서 좀안 좋은 상황이 있어서 리콜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상황이 좀 있을 수 있다.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더 같이 한번 챙겨보죠.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지만, 그죠? 자, 삼성전자 전망치는 7조 4천억 규모로 줄였고, 어쨌든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우리 가지고 계신 회원님도 계신데 여기서 팔자 그랬는데 팔았으면 완전 최고 단기 고점에서 파는 건데, 그죠? 어쩔 수 없고 지나간 거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말씀드렸고, 수익을 토해내서 좀 아쉬워하시는데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양상으로는 반등도 기대해 볼수 있는 모양인데,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영업 실적 안 좋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들어가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패스합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매수세 좀 들어왔고, 어저께는요. 잠시만요. 시계가 도망을 갔냐, 어디로 갔냐, 시계가 뻑하면 안 나와요. 자, 어느 분들이 열심히 일요일 아침부터 공부하고 계신지 출석 체크합시다. 1번 눌러, 예이야. 자, 셀트리온 삼행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이 어저께 반등을 해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5개월여 동안 지지하던 지지권이 확 무너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지금 처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20만 원 깨지는지 여부 잘 지켜보라고 이야기했고, 웬만하면 하락 추세니까 관심 가지지 말자 했던 이야기는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분석이 거의 퍼펙트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접근 금지입니다. 이렇게 장대 연봉 떨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살까요? No!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주식을 여러분들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도대체 안 하시는 것 같아. 여기 완전 강력한 지지권이지 않습니까? 이 장대 연봉을 깨지는데 살까요 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이후로 빠졌죠 이렇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빠지지 않습니까? 사면 안 되는 자리에 던지는 자리입니다. 손절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방송 댓글에 어떤 분 그렇게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던지면 계좌 반토막으로 찢어져요. 던지고 싶지 않아서 던지는 거 아닙니다. 안 던지면 올라갑니까?
안 던지면 계좌가 회복이 되냐 이 말입니다. 회복이 되냐 이 말입니다. 손절을 할 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아픈데 제가 뭐 휘젓고 타 해집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도 던지자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무조건 던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받아들였던 분들은 받아들였을 테고, 안 받아들였던 분들은 고통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나간 방송들 있으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힐링님도 뭐 결론적으로는 제 의견 받아들여가지고, 만약에 제 의견 안 받아들였으면 27만원대 셀트리온 그대로 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중장기 가는 거야, 이러면서. 그죠? 얼마가 빠진 겁니까? 9만원 빠진 겁니다. 9만원 30% 빠지는 거예요. 자, 셀트리온 방송을 예전에 셀트리온 보초 방송이라는 타이틀도 제가 참 달고 방송을 셀트리온을 비중 있게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티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에 대한 언급 그냥 가볍게 한 1, 2분으로 그냥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저의 진심을 알아주신다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도움 됐으면 도움 됐다 이런 댓글도 남겨주십시오. 그렇다면 셀트리온 보초 방송으로서 역할 다시 닥터케이가 다시 또 한번 해볼 생각도 있어요. 왜? 고통 받을 테니까.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만 눈물 닦아주겠다 했는데 눈물 많이 흘리고 있다? 그게 다내 책임인지 한번 대묻고 싶고. 됐습니다. 됐어요. 모든 클릭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저한테 핑계 대지 마십시오. 모든 클릭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반등 나올 수 있겠으나 20만원 돌파하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거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상향할 때 해야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전혀 기관 외국인 뭐 쌍끌이 들어왔습니다만 이것은 공매도 약간 쇼커브링입니까? 7만원 반등 7만원까지 반등할 수 있어도 여기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지지부진해요. 그죠? 반등해도 이것도 6만원권 6만원권 강한 저항대. 자, 바이오메드 관심 있습니다. 근데 좀 오른폭 있기 때문에 매매하긴 좀 애매해요. 반등하고 눌려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면 다행인데 잘못하면 처지면 손실폭 좀 있는데 그냥 이 종목으로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싶어서 뭔가 하면 강한 추세를 가졌던 종목은 리바운드도 잘 나온다. 그죠? 리바운드도 잘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하나 인지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비교적 이평선하고는 무시한다면 여기 돌파된 고점 부위 아닙니까? 여 지지대죠? 지지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강한 추세 강한 종목은 리바운드 하면 나온다. 주식 생초 탈출 팁에 있죠?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이로메드 기관에 여기 사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매치를 딱딱딱 시켜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은 결과가 나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추세가 좋게 가는 종목 있죠? 기관 외국인 보면 들어와 있습니다. 닥터K가 항상 강조하는 거,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는 과제 하잖아요?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와 있는 걸 보면, 항상 추세가 어느 정도 좋은 종목이 많아요. 물론, 턴 하려는 종목들 미리 선침해 해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순서는 거꾸로 하는 분 계신데, 차트를 먼저 보고, 차트가, 괜찮아지는 국면이다 싶으든지, 이렇게 차트가 이제, 괜찮아지는 국면이다 싶으든지, 아니면 조금 올랐다가 이렇게 눌림목 주는 거, 이거는 일진 다이아 보면 됩니다.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눌림목 주는 구간인지, 이런 거딱 보면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온지,
매수세가 들어온지 수급을 체크하시면 돼요.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차트를 먼저 보고 여기가 수급이 들어온지 체크하고 들어오네 하면 오케이 하면서 관심 종목에 딱 넣으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7번 눌러 예이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일진 다이아 정도 좀 관심 있어요. 여기 정도로 쭉 밀려 내려오면 그래도 수소차 전혀 뭐 그죠? 테마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테마 중에 하나니까 그죠? 물론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만 여기 꼭대기 물린 사람은 손실 구간이고요. 그죠? 우리는 딱 기다렸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다음 순서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쪽 신라젠 안 좋아요. 하락 추세입니다. 안 좋아요. HLB, 야,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죠? 자, HLB 생명과학도 추세를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적절히 끊고 나올 겁니다. 자, 휴젤 같은 종목들 최근에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고 있으니까 관심 있습니다. 휴젤 좀 관심 있어요. 근데 바이오가 하도 흔들림 심해서 코스닥 바이오를 이번에 HLB 생명과학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코스닥을 닥터케이는 접근을 원래 잘안 하거든요. 등락폭이 좀 제법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름 별로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은 게 아주 안 좋아요. 여기부터 한 번도 사자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접근 금지 이야기 했습니다. 계속 안 좋다 해서 한 번도 좋다 안 그랬습니다. 그죠? 그 의견 받아들였으면, 그죠? 만약에 들어가고 싶었다가도 안 들어갔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관 외국인 그냥 패대기를 쳐요. 메톡스는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니까 그냥 관심권 정도만 봅니다. 보톡스는 뭐라고요? 보톡스는 메디톡스 놔달라 하십시오. 메디포스트는 별로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그죠? 여기 박스권 하단은 지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빠르게 좀 나머지 섹터들 한번 돌려보면 2차전지 섹터가 별로입니다. 좀 그죠? 완전 밑으로 박살나 있고요. SK이노베이션 박살이 났네. 여기 위로 올라탔어야 되는데 별로입니다. 2차전지는 접근 금지입니다. 종목 하나도 없어요. 전부 밑으로 박박 끼고 있습니다. 자, ESS 에너지 저장장치 공장에서 불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에 조금 악재입니다. 그게 좀처럼 돌아오지 못하고 있네요. 수소차는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한 랠리 이후에 정부가 새롭게 미는 그죠? 수소차, 수소 관련 수소경제 이쪽 미는 분야이긴 합니다만 벌써 한번 랠리 한 상황입니다. 다시 눌려주고 다시 반등할 때 어떻게 나올지 그때 한번 관심 가지겠습니다. 노려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산업 관심 없어요. 일진 다이아 정도 관심 있다 했습니다. 나머지 코스닥이고 자 등락폭 심하고 추세 많이 무너진 거 봤습니다. 풍국주정 코스닥인데 아직까지 이거는 뭐 추세는 완전 무너뜨리진 않았습니다만 일진 다이아 정도 관심 가지겠습니다. 요새 기관 외국 매수세 슬슬 조금씩 있어요. 나머지 가벼운 종목들 관심권에서 제외합니다. 차트로만 딱 보면 EM 코리아가 약간 타이밍 나오긴 나왔는데, 그죠? 6천원짜리.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공작 기계 만드는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사업, 그죠? 현대위아의 투자 확대. 그 정도. 이것도 외국인 매수세는 좀 들어와요. 일단 관심권에 넣어둡니다. 그러면 일진다이아, 이엔코리아 정도. 나머지는 추세 깨졌으니까 별로입니다. 이게 이로 딱 올립니다. 이렇게. 자, 전일 뭐 가장 상승폭 좋았던 업종은 남북경협이라 할수 있겠죠. 현대로템도 좋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고요. 현대엘리베이. 야, 10% 올랐어요. 그죠? 들어왔고 부산산업 10%씩 그냥 다 올랐어. 조비, 경농, 아난티, 디아티아이. 그래서 우리는 현대건설 들고 있다. 자, 공매도 때린 애들도 있을 거거든요. 올라가면 신규 매수세 엔드 공매도 환매수 들어오는 시어 커버링까지 겹친다면 한번 쫙 슈팅해서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충분히 된다 판단합니다. 자, 화장품 관련도 빠르게 돌려봅니다. 면세점하고 신세계. 와, 좋아요. 신세계 관심 있어요. 눌려주면 이런 종목 들어갑니다. 신세계. 기관 외국인 관심 있잖아, 그죠? 호텔신라 신세계보다는 좀 못해요. 그러니까 신세계 쪽으로 접근할 겁니다. 더 강한 놈 하는 겁니다, 원래. 엘리생활건강 이거 135만 원대 밑으로 내려오면 저점에서 할 거예요. 이거 1순위에요, 1순위. 조금 고점 부위라서 부담스럽긴 한데, 그죠? 아모레퍼시픽 반등 넣으면 이것도 수익권이니까 뭐 상관없고요. 좀 가벼운 종목들은 등락폭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푹푹 빠져요. 그러니까 가벼운 종목들은. 그래서 가능하면 중대형 우량주 하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주 오래간만에 반등 나오는데, 야, JYP가 조금 관심 있어요. 제가 JYP가 이거 기관이 막 쓰러졌네. JYP가 이 도덕적으로 좀 괜찮다는 평판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죠? 요즘 그 연예인들 인성 문제라든지 이런 스캔들 문제 때문에 JYP 소속 연예인들이 스캔들이 거의 없다 싶잖아요. 그죠? 인성교육을 실제로 박진영이 상당히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건 참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돌파하고 눌려주면 관심은 있어요. 일단 봅니다. 기관 외국인 들어오고 있어. 그죠? 여기 단기 고점이면 4만 원대인데 3만 원권 정도로 빠졌으면 만원 정도 같으면 25% 정도 조정 받았잖아요. 그죠? 일단 지켜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급반등 나왔구요. SM 별로네, 그죠? 자, 뭐 SM 관계자가 들으실란가 몰라도 제가 생각하는 엔터테인먼트 중에서는 SM은 전 별로다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구조가 전 별로라 생각해요. 제가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아티스트의 입장에서 봐서는 별로예요. 열몇 명씩 떼거리로 몰고 나와서 인기 있는 애 두세 명만 딱 추려서 나머지는 다 들러리도 아니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라고 저는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최근에 SM 출신 뭐 유명한 가수 뭐 있습니까? 짜다리, 그죠? 레드벨벳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예전에
엑소도 크게 인기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아성 점점 무너지고 있고, 그러한 경영 방침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아마 점점 다른 회사에 비해서 도태될 거다라는 생각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 한번 드려볼게요. 그것은 주가로 보여줍니다. 주가로. JYP 그죠? 탈퇴하는 아티스트 별로 없고 음악성 위주로 그래도 단단히 교육시키고 인성 교육까지 시키니까 그죠? 보십시오. 이거 와 대박 날란 거. 그죠? YG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음악 성향은 YG인데 YG는 구설수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자, CJENM 아까 말씀드렸고 방송 제작사 그죠? 컨텐츠 보급하는 입장에서 OTT 기반으로 5G 시대가 되면 동영상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영상 컨텐츠 제작하는 입장에서 수혜가 충분히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스튜디오 주래고는 완전 추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제 콘텐츠리도 별로입니다. 다 무너졌어요. 5G 한번 볼게요. 야, 여기 딱 뽑아놨는데 그죠? 날라갔어요. KMW 잡으면 안 돼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꼭다리 잘못하면 물리면 큰일 나요. 26,000원권대 늘려주면 관심 가지겠다. 이거 보세요. 기관외국인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야, 추세 이런 데서 기관 외국인 들어온 것도 봤거든요. 오이 솔루션 지지권 정도로 오긴 왔는데 이것도 외국인 매수는 좀 있긴 한데 지켜보는 정도로 하고요. 자, 이것도 추세 돌파 이후에 단기 박스권 정도 그리는 모습이고 관심 있어요. 대덕전자 먼저 갔다가 좀 눌리는 모양이고, 그렇다면 지지권이기 때문에 리바운드 한번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와이솔 밑으로 처지네요. 관심 종목에서 뺍니다. 시원찮아요. 크게 나쁘지 않고. 자, 삼지전자는 별로네요. 자, 지금 최근에 항공주 관련해서 상당히 또 오너들이 교체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네요. 대한항공 조양호입니까? 대표 이사에서 주주총회에서 연임 실패했고요. 낙폭 있었고 수도 봤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면 되겠고. 박삼구 회장입니까? 자, 모든 책임을 지고 아시아나 항공 경영에서 손 뗀다 그랬죠? 자, 감사 의견 제대로 못 받아내서 아시아나 항공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진에어는 저가 항공. 이제 중국 항공 길이 좀 열림으로 해서, 그죠? 저가 항공에 조금 편수가 늘어나고 하면 수혜가 될수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있어요. 자, 내달 31일부터 하계 스케줄로 변경된다. 국내에서는 간편. 중국의 경우는 하계 대비 운항 횟수가 증가했다. 저 그러니까 뭐 그런 뉴스도 좀 있어요. 저도 본적 있어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여행 관련주도 참 쉽사리 반등 못하네요. 그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 TV에 짤짤이라고 있다고요. 그죠? 파라다이스 하고 신라젠 종목
자기가 추천했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빠집니다. 그냥 여기서 했거든. 다이렉트로 빠졌어요. 여기입니다. 딱 정확하게. 3월 11일이니까 한번 봅시다. 3월 11일. 그죠? 신라젠 말하자마자 빠졌는데 여기 맞는 거 같네. 12일입니까? 남을 까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오래된 애널도 그죠? 말하자마자 빠지는 종목도 속출하고 있어요. 방송 한번 들어 제가 요즘 한 번씩 들어보는데 욕을 많이 하더군요. 여러분들 그렇게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 물론 추천해가 돈 벌면 다 좋죠. 여러분들 맨 마지막 클릭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죠? 샀다가 저점 깨지고 하면 손절해야죠. 그죠? 그 사람이 추천해서 벌은 거에 대한 칭찬은 잘안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 간에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이야기 하니까 저 변명한 것 같습니까? 다음부터는 안 하도록 할게요. 그냥 생각이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퍼펙트 할수 없어요. 손절도 할 수도 있고, 다만 그 데미지를 크게 안 맞고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죠? 너무 크게 맞고, 아니면 데미지 크게 맞고 있는데 30%씩 빠지는데도 안 던지란 이야기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NC소프트 관심이 돼서 대본 올라가네. 야, 참. 그러면 올라갈 초기에 못 샀다면 요렇게 조정받을 때살수 있는 부분 나오는 겁니다. 엔소프트 딱 상단에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공부하십시오. 그런 거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무료 방송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시간째 스트레이트로. 그죠? 누가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줘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 무료, 유료 섞여 있어요. 제가 유료방 회원들만 위한다면 물론 유료방 회원분들은 그게 약간 불만일 수도 있는데 우리 대승적인 큰 넓은 배포를 가지고 아량을 베풀어 주신다면 무료로 듣는 분들한테도 도움 되는 거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딱 비밀번호 걸어 가지고 아프리카 TV 이런 데서 딱 유료 회원들만 말씀드리면 무료 회원 여러분들은 아무런 도움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하기 싫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공부 좀 하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자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제가 마음을 쓰는 게 잘하는 건지라고 다시 한번 더 저도 반문하고 싶습니다. 넷마블이 슬 돌려내고는 있어요. 슬 돌려내고는 있습니다. 일단 지켜봅니다. 외국계 기관에 싹소리 들어와. 오, 일단 지켜봅니다. 이 너무 꼭대기니까 못 들어가고 이거는요. 이건 안 들어갑니다. 캄투스. 이것도 넥슨도 시원찮고요. 펄 어비스 검은 사막인가 뭔가 뭐 이야기 있던데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밑으로 팍팍팍 기고 있는 거 별로예요. 자, 닥터K도 점점점점 관심 섹터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 요새 뭐 있던데 고형 정도는 한번 지켜볼 만한데 이것도 아직 멀었어요. 완전 하락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이거 부담스럽고요. 로보티즈. 로보스타. 부담스러워요. 저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긴 한데. 차트만으로 보면 할 만하긴 한데. 크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보는 겁니다. 이거 별로고요. 큐렉서. 인트로메딕. 이런 종목들은 다 차트상으로는 관심권인데 등락 심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체크해 봤습니다. 관심 종목군에 있는 종목들 빠르게 돌려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말씀드렸고, 변곡 구간입니다. 밑으로 처질 수도 있는데, 처질 때 43,000원권 여기를 강력하게 지지해야 됩니다. 밑으로 깨겠나 싶긴 해요.
변곡 구간입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때 45,000원권 이상 강하게 반등 나와야 됩니다. NC소프트 관심 있어요. 그죠? 강하게 다시 하락하던 추세, 단기 하락하던 추세 돌려낼 때쯤에 관심이 있다 했습니다. 돌파하면 당일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관심 가지는 겁니다. 에두님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알 겁니다. 마법님도 알것 같고, 힐링님도, 지금 오늘 쉬고 계십니까? 알것 같죠? 이제 무슨 말 하는지 미리 딱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미리 딱 준비하고 있다가 지지권에서 그냥 매수하는 겁니다. 그죠? 야, 이거 20일 깨고 이거 밑에 60일권인데? 자, 강하게 가던 것들 지지권 아닙니까? 그럼 반등 나오는 거 한번 노리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할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처럼 밑에 위에 다 있잖아요. 그죠? 위에 20일, 60일 다 있잖아요. 트레이딩 기법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박스권 트레이딩 행각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그런 식으로 지지권, 그래도 지지권에 있는 종목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이라는 거죠. 고려하여. 그죠? 그리고 단기 박스권 상단. 목표치 가는 거고. NC소프트는 여기 인근에서 하락 추세 이제 돌려내는 모습 보이니까, 하락 추세 돌려내는 모습 보이니까, 관심권에 딱 가지고 있다가, 이날 딱 이야기했어. 관심 있다. 그 다음 붕. 이날 이야기했네. 이날. 그죠? 그 다음 붕 뛰었어요. 5%인가. 3%네. 4. 몇 프로 갔었네. 그죠? 그런 식으로. 자, 왜? 하락하는 추세 이제 돌려내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있기 때문에 관심권 딱 가진 겁니다. 그러면 이날 초장에 따라 들어가든지 아니면 눌려주면 들어갈 수 있는 기법을 이제 사용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날 눌려줬지 않습니까? 그럼 1차 매수세 들어가는 거예요. 매수 분량. 약간 더 처질 때 여기 지지하면 다시 돌파하는 거 보면, 아니, 반등하는 거 보고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여기가 깨지면 별로입니다. 일단. 일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LG생활건강, 그죠? 야, 자, 고려아연을 LG생활건강처럼 잘하면 될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행운이 따를지도 몰라요. 행운이 따를지도 몰라요. 날라갑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미래의 차트를 한번 그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붕 띄우면 고점 돌파형으로 접근 가능할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신세계 센거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눌려주면 관심 있어요. 이것도 호텔실 아까 했던 거고 다 했던 거고, 신세계 푸드 시원찮으니까 뺍니다. LG화학 화학주 중에 강하게 가서 그랬는데 좀 피시피시 좀 별로네. 그죠? 일단 저기 밑으로 기형 보냅니다. 이것도 관심 있다 했는데 쭉 날라갑니다. 그죠? 기관이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네. 들어가면 안 돼요. 고점입니다. 한미약품도 뭐 조금 관심 있는데, 그래요. 외국인 관심 있어요. 그죠? 농심도 여기 딱 빼냈고 올라가고, 여기에서 매수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승 초입에 못 따라 들어갔다면 눌림목 매수. 똑같아요. 똑같아. 이렇게. 뭐 틀린 거 있습니까? 똑같아요. 언제 이야기했다? 요날 딱 이야기했어. 야, 이거 올라가면 돼요. 관심 있습니다. 붕. 그럼 이거 못 따라갔다 칩시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눌려줄 때 관심 딱 가지고 있다가 매수하면 된다고요. 딱 이렇게 뜰 때, 이날 빨간 양봉 뜰때 위로 가잖아요. 틀린 거 있습니까?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오뚜기가 상황이 괜찮았으면 적당히 먹어내고, 그죠? 그 다음에 농심이 이렇게 조정받을 때 들어가려고 했던 전략인데, 오뚜기 밑으로 빠지면서 그 전략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오뚜기 먹어내고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교체 매매하면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다리가 딱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지금 장이 워낙 개판이니까 그게 안 맞아떨어져서 닥터K도 요새 예전에 명예롭던 상황에서 조금 명예 스크래치 나는데, 그죠? 한번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난중이 되는지.
믿고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같이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S. 거점 돌파 시도 넣다가 약간 주춤하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쭉잘 가네요. 그죠? 기관 외국인 관심도 있어요. 에두님은 이거는 차익 실현 하셨던 모양이죠. 그죠? 적당히 들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삼성중공업이 그죠? 여기에서 딱 추세 좋게 가던 놈 급락하면 살수 있는 패턴이거든요. 여기 딱 120일 지지. 그리고 딱 8,500원까지 정도 먹어내는 겁니다. 8,000원에서. 5,000원 같으면 작지 않지 않습니까? 6%에서 먹는 거거든요. 그게 그 기법입니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8입니까? 그죠? 7, 8, 9 이거 말잘안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시장 바닥 잡는 법, 그리고 추세 좋게 가던 놈 낙폭 심할 때 한번 딱 리바운드 놓은 거 잡아내는 기법.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보시겠지만 밑으로 팍팍팍 기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우상향입니다. 그 안에서 타이밍 넣은 거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제일기획 우리 배중구 선수가 좋아하는 건데 요거 조금 눌려주고 하면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거 너무 지저분해서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박스권이거든. 이거 박스권 매매할 수 있는 건데 좀 지저분해서 보고만 있는 겁니다. 일단 박스권 매매에 적합한 권역에 왔어. 월요일이라도 여기 딱 빨간 거딱 들어오면 여기 깨지면 손절 한단 가고 가지고 딱 사면 여기 상단까지 딱 노려보고 아니면 중단까지만 딱 노려보고 할수 있는 매매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섬유 오류가 막 끝내줘요. 필라코리아. 와, 끝내줘. 따라가면 안 돼요. 꼭대기에서 물립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음식료도 괜찮고. 공기청정, 코웨이, 위닉스. 이제 조정 좀 받네요. 꼭대기에서 아무 생각 없이 테레비에 많이 나온다고 따라가면 큰일 나요. 많이 올랐습니다.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제 공기청정이 조금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는 중이네요. 모나리자 이 마스크하고 관련 있다던데 너무 가벼운 종목들 접근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업종 대표주 코스피 업종 대표주들 빠르게 돌려보면서 지나갑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하이닉스가 반도체 쪽으로는 삼성전자의 대체 아니라고 대안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하이닉스가 6만원권, 아, 8만원권대 강한 돌파 이후에 눌림목 딱 주면 관심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에 관심 있어요. 삼성전자가 좀 시원찮으니까 이쪽으로 매수세가 살짝 몰리는 듯한 느낌 드네요. 하이닉스도 관심 가집니다. 일단 넣어둘게요, 여기. 당장은 아니니까 좀 밑에. SDI 별로고, 삼성전기 별로고, LG 디스플레이도, 안 무너졌어야 되는데, 무너졌으니까 올라가는지 여부 봐야 되고, LG전자, 먼저 올라갔었고, 조정 좀 받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위에 돌파하는 거 봐야 되고요. 현대차, 박스권 매매 들어갔고, 기아차,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완전 무너졌으니까 관심 없고요. 현대 미포조선,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근데 조선주가 조금 시원찮아요. 최근에 반등하고 눌려주고 모양 더 만들어가는 거 한번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우조선에 관심 전혀 없고요. 삼성중공업은 강하게 가던 놈 리바운드 넣는 거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일단 조금 관심이 있는데 한번 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 건설주가 올라갈 타이밍 됐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 가지고 계신 분들 아직 계신데 현대건설, GS건설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데 다행입니다. 그나마. 그죠? 최근에 가지고 계신 분 말고 예전에 물려서 안 던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 대림산업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설주 쪽으로 지금 매수세 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갈수 있는 모양이다. 그랬습니다. 통신주 별로예요. SK텔레콤. SK텔레콤 저는 조금 별론데, 일단 에두님이 들어가 있는 거 봤거든요. 저점 매수 한다고 들어가셨는가 모르겠는데, 낙폭과대. 일단은 썩, 추세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올라가면 전부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 전부 저항이에요. 마우스 나라, 오바. 어디? 여기 전부 저항이라고, 전부 저항. 올라가면 여기 튕겨내려고, 올라가면 튕겨내려고, 별로 크게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집중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 돌려내려고 막 하는데, 5G 기대감 더 있지만, 요금제가 또 55,000원 삼사가 똑같다 그러네요. 담합. 그리고 과징금 맞은 것도 있고, 통신주 뭐썩 별로, 별로입니다. 지금 현재. KT는 밑으로 바닥 팍팍 끼고 있고요. 바닥이 아니라 밑으로 하락 추세 그냥 꼽히고 있습니다. 별로입니다. 포스코 별로입니다. 포스코 별로예요. 현대제철 별로입니다. 고려엔 관심이 됐고, 태양광 별로입니다. 화학주도 시원찮네요. 정유주도 시원찮아. 그 다음에, 이거를 KCC를 건설 관련인데, 요 정도 넣어둘까? 별로 관심도 없는데, 사실은. 은행 관련주들, 금리 동결 내지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니까. 은행 관련주들 관심 없어요. 증권주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삼성화재는 여기 단기 박스권 매매 가능한 권역이다 그랬습니다. 거의 그 말이 맞아떨어져요. 삼성화재 그러니까 박스권 안에 거의 움직입니다. 이래서 한 단계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 한 단계 내려와서 박스권 이루든지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죠? 박스권 매매 하시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지저분해서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좋다고 이야기한 적한 번도 없고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반등 시도 넣다가 여기서 안 무너지고 이렇게 계속 갔었어야 되는데 대박 무너졌어요. 별로입니다. 그래서. 자, 나머진 다본 거고. 이마트 별로다 했는데 올라갑니까? 밑으로 저점 깼어요. 별로입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막 나오고 있어. 별로입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전일 윈도 드레싱 때문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지켜야 될선잘 지켜주는 모습,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서 양호한 모습으로 마감했고,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양호하게 플러스권 마감했고, 해외 시장도 양호하다. 자, 그렇다면 새롭게 출발하는 4월달 첫 거래일 위로 강하게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너무 변동성 심합니다. 그래서 주식 그만하겠다 포기한다는 분도 계시고 조금 손실폭이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포기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해야 되겠다면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해서 한번 도전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구독 안 누르고 방송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닥터K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주변 지인들한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좀 날려주십시오. 방송 무료로 하던데 괜찮더라.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드시다. 유료 카톡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하시면 되겠죠.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자, 광고 나올 때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주식상처 탈출 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한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전또 내일 아침 8시 40분 찾아뵙도록 하죠.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